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네오 MB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 리더십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의 리더십 스타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카리스마형, 이렇게 막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강력하게.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성공하는 케이스 되게 많죠. 그다음 어떤 분들 되게 서번트 리더십, 보이지 않게 그냥 이제 뒤에서 도와주시는 스타일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인 스타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보시는데, 저는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예, 진짜 좋아요. 그리고 혼자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과 가장 안 맞는 유형의 스타일이죠.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요. 예,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1대1로 처음 미팅을 이렇게 만나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막,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보면은 한 2분에서 적어도 5분 정도가 필요해요, 초반에. 이렇게 사람들 눈을 못 마주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아, 막,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김유신 뭐 이런 거 하자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럼 제가 강의 패턴이 완전히 깨지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유신TV를 하게 된 것도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건 좀 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하는 것들, 하여튼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더라. 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는 거 보면은 참 용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서는 타입도 아니고, 제가 뭐 대장이 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재밌죠. 제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이제 제가 정확한 정의를 했어요. 저는 영의 리더십을 추구합니다. 영의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숫자로서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숫자로는 끼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0은 어떤 숫자에 붙은 그 가치를 몇 배 배가시켜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에 0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10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에 붙어도 20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아, 이 사업은 나만의 뭔가 색깔을 녹이고 나만의 뭔가 고집대로 가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능력치가 있고, 그 사람 능력들을 키워줘서 제가 없어도 사업이 굴러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많은 리더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 사업은 내 산화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잡고 있었을 때랑 잡고 있지 않았을 때랑 지금 그 사업 확장 속도로 보면요, 잡고 있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사업 확장 속도가 빨라요. 확실히. 그러니까 리더가 생기면 그 리더한테 위임을 해서 이 리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냥 환경, 저는 이제 개입하지 않고 최대한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그리고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거는 제가 이유가 뭐예요? 권리소득을 얻기 위함이시잖아요. 권리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없어도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들,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의 최고봉은 역시나 이 리더분들의 스타일들을 살려서 이 리더분들의 독자적인 팀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드리고, 이분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저는 서포트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국내에서 저희 파트너분들이, 제가 직급 사업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 됐잖아요. 10개월 동안 이제 갖춰진 이 좋은 멤버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팀들을 갖춰 가시니까 제가 베트남에 나와서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뭘 하면 되냐면은, 시장 개척하면서 이 매출을 우리 파트너들한테 받쳐드리면 되는 거죠. 다 받쳐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 분들 중에 베트남에 누군가 리더가 있다, 아니면 누군가 안다, 그럼 그 사람들 빨리 미팅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 파트너로 붙여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영의 리더십, 즉 제 색깔은 없지만 이분들이 사업을 잘하실 수 있는 패턴을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플랫폼을 깔아드리는 걸 하고 싶은 겁니다. 유신TV도 사실 그래서 만든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그래서 쓰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막 책 쓰면서 이제 공동저자로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도 역시 이런 패턴들을 같이 깔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책을 출판사랑 18개를 계약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권, 4권째 넘어갔거든요, 원고가. 이런 걸 하는 이유도 다 저희 공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파트너분들이랑.
파트너분들한테 그분들만의 책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저자가 되실 거고, 그럼 이분들이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에서 이름이 알려지실 거고, 그럼 이분들만의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분들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계속해서 하니까 저희 파트너분들도 유튜브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어떤 분들은 직접 독자적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런 플랫폼을 자꾸 깔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신TV를 통해서 뭔가 데뷔를 하고 싶으시다, 그럼 데뷔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링크 걸어드려서 본인 유튜브 만들게 해드리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것도 유신TV도 플랫폼이죠. 하여튼 플랫폼 가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리고 제가 잘하는 영역이니까. 근데 제가 또 싸울 땐 되게 잘 싸우거든요. 싸울 때 잘 싸운다는 건 이런 시장 개척 같은 경우. 계속 패턴을 보면서, 아,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신규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든 사업을 지금 저희 팀에서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가서 매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들어서 아래를 쭉 올려주면은 바이너리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출을 한쪽이라도 쫙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에 누구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가 빨리 리크루팅 해가지고 빨리 이분들 소실적이든 어디든 붙여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잠시 나와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이런 플랫폼을 깔아드릴 수 있으니까. 영예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사람들이 1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패턴은 영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나서면 항상 불화가 생겨요. 제가 성격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타입입니다. 저희 파트너를 보면 저한테 감정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제가 한 번 막 밀고 가면은 원래 직장 다닐 때나 제가 하는 사업 패턴들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트러블을 되게 많이 만드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정말 끝장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제일 잘하는 거 깔아가는 것들을 해드리자. 그리고 어차피 나서는 거 싫어하니까 이분들이 1등 되게 해드리자. 1등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분들 뒤에서 나는 0으로서의 역할만 하자. 이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한 1년 반, 2년 차 때 됐을 때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재산화에서는 저에 대한 색깔들이 별로 이렇게 없대요. 그렇죠.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만들려고 하면 또 만들 수 있겠는데 만들지 않는 게 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 분들께서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게 지금 제가 목표로 하는 영예 리더십의 결과물입니다. 아직은 많이 못 갔지만 한 2, 3년 정도 있으면은 아마 저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1인자들이 나타나겠죠? 제가 하는 직급사업에서. 저는 그냥 묻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분들만의 또 자긍심과 이분들만의 팀 색깔과 이분들만의 그룹 색깔들을 만들어가면서 사업에 연전연승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서포트 하겠죠. 이런 패턴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저는 1인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0이 되고 싶습니다. 1인자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0의 리더십.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렇게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리더십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뭐예요? 내가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이 사업을 잘하게 만드는 거고 이 사업자들이 더욱더 많이 사업을 잘할수록 저는 더 많은 권리소득을 얻는 사업이니까 여러분들 성격에 맞게 현명하게 진행을 하세요. 내성적이어서 이 사업 못한다? 아닙니다. 저 되게 내성적이에요. 정말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성적이고 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업을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본인의 리더십에 맞게 패턴을 만드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처럼 영예 리더십을 만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추구하는 리더십, 영예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저 이제 가볼게요. 안녕.